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안에서 찍는데요. 오늘 조사한 내용은 정말 단순한 거지만, 프랜차이즈를 지금 알아보시는 사장님들이 안 알아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이 방법을 좀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항상 상담이 오면은 말씀드리는 게 폐업률을 먼저 보라 합니다. 폐업률. 그 프랜차이즈의 폐업률. 근데 폐업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방구석에서 쉽게 컴퓨터만 있으면 알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보면은 쉽게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됩니다. 땡땡 돼지갈비를 쳐서 매매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면 상단에 무슨 거래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돼지갈비를 딱 치면은 매장이 나오는데, 제가 한 사이트에서 조사한 개수가 31개, 돼지갈비가 31개고요. 같은 매장입니다. 지금 현재 500개 매장에 31개 매장이 매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31개 매장이 한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이트, 그리고 개인으로 나오는데, 부동산에 나오는데 합치면은 개수가 늘어나겠죠? 이거는 본사에서도 파악이 안 됩니다. 왜 why? 왜 why? 안될 수밖에요. 본사에서는 당연히 나 폐점할게요 하면은 서로 손해입니다. 그럼 폐점하세요. 근데 이 사장님은 폐점을 하면 투자 비용이 4억입니다. 그럼 이 4억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수가 안 되고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폐점을 할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해야죠. 같은 가격으로 양도양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업종이 아닌 같은 업종, 지금 현 돼지갈비로, 다시 돼지갈비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 돼요. 근데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웃긴 게, 4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드는 매장인데, 순이익이 3천만 원. 왜 팔까요? 순이익이 3천만 원인데, 판매를 합니다. 지금 2억대 매장에선 2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데도, 지금 매매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친척을 주든, 또 이런 수익이 나면은 자기 지인한테 판매를 하든 되는 순이익이에요. 자, 땡땡돌도 똑같습니다. 지금 252개의 매장이 오픈했고요. 35개의 매장이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땡땡 껍데기도 11개의 매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정말 순이익이 똑같고 잘 나오는 매장도 있을 거지만 대부분이 실제 가서 보면 틀립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어떤 곳은 뭐 사장님 사모님의 뭐 인건비를 안넣 매장도 있고 뭐 어떤 매장은 뭘뺀 매장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월 1억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지금 현재 12월인데 1월 달에 1억을 찍은 매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매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다 계산을 해서 폐점률 플러스 매매 플러스를 계산해서 그 내가 알아볼 프랜차이즈가 있으면은 거기에 데이터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개가 나와 있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5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500개 매장 중에서 50개, 그럼 10% 정도가 매매로 현재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땡땡돌 매장도 252개의 매장이 오픈했는데 35개의 매장이 현재 매매글이 올라와 있고요. 부동산 및 개인 판매가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50개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20% 정도의 매매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알아볼 매장이 돼지갈비로 갈 거냐, 아니면 땡땡 돌로 갈 거냐고 두 가지를 선택하면 저는 돼지갈비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순이익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매장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어느 매장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지하셔야 되고, 본사에서 알려준
순이익이 30%다. 절대 30%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장마다 월세, 그 다음 사장님이 운영하는 방식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거래할 때 500개 매장이 오픈했는데 이런 매매글이 아예 없었다. 더 신용이 가겠죠. 더 확신이 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잠깐 제가 10분도 안 돼서 조사해 보면은 쉽게 500개 매장을 다 차려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전부 다 차려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아이템이 핫하고 유행을 타고 점포가 많다고 해서 지금 너도 나도 창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전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그냥 개인으로 차렸을 경우에는 더 어떻게 보면은 망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10% 정도가 안 되고 90%가 잘 된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창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내가 올인으로 내 돈을 다 꼬라박아서 또는 빚을 져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군데가 차려서 100군데가 다 잘 된다면은 정말 저는 확신을 들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져서 또는 돈이 없는데 끌어다 써서 이렇게 오픈해서 이 90%의 확률 때문에 뛰어든다? 위험하다는 거죠. 금액이 너무 높아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원래 집이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회사 생활에서 1억을 모아왔던 사람은 극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정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은 조심히 알아보셔야 되고 저처럼 꼭 본사의 상담이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쉽게 인터넷으로 먼저 이 정도의 매매가 나왔고 이 정도의 폐업률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고 폐업률이나 매매글이 너무 많다면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글이 없다면 이제 그때는 본사 상담도 좋지만 실제 운영하는 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점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돼지갈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제가 이거는 실제 구독자에게 실제로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증이랑 지역 사는 거를 주소를 보여준 다음에 나 이 지역에서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게 어떻냐. 왜냐면 타 매장인지 아니면 같은 지역에 차릴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점주분이라고 하면 쉽게 친근하게 알려주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대뜸 와서 매상이랑 알려달라고 하면 또라이 아닌 이상은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돼지갈비 하시려는 사장님에게 실제로 제가 알려줬던 방법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점주를 찾아가서 5명 정도 상담을 받고 사장님 오해할 수가 있으니 먼저 신분증이랑 사는 지역이랑 오픈하고자 하는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선 상담 요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라이 취급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터득한 거예요. 그냥 정말 쉽게. 왜냐면은 경험에서 우러난다고 보셔도 될 만큼 자 이렇게 쉽게 알아봤죠. 저는 정말 쉽게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뭐 깨달음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아이디어가 뭔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은
아, 별 내용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할 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알려줬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있다 보니까 초보적인 면에서 그다음 너무나 그 일반 시민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예비 사장님들이 많이 더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다음에 더 궁금한 내용이나 뭐 있으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보는 방식이 남들과 다를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저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